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쥐는 짐승이랑 놈과 백병전을 붙었다가 그만 찔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다들 그러한 짱쥐는 비웃는 한편 유독 그 쪼웬난만은 제대로 빡쳐놨다고 하는데 감히나 쪼웬난이 의형제를 찔러? 이것들이 아주 죽으려고 무덤을 파는구나. 어? 야들아 가자! 웬난은 나머지 일당들을 모두 다 끌고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열 서너 명의 건달들이 다들 권총을 차고 들이닥치는데 말입니다. 어라? 그 왕청빈이라 놈은 고작 부하 두 명만 달랑 데리고 그 쪼웬난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 이거 뭐야? 급대가리 상실한 게야? 아니면 좀 맺잔 게야? 감히 나 이 쪼웬난과 붙겠다면서 달랑 두 명을 데려와? 웬난은 말입니다. 이 눈앞이 짐승이라 놈을 다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수많은 싸움을 해왔었지만 또 이러한 배짱은 처음이었으니 말입니다. 쪼웬난 형님, 저 형님이 소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. 또한 내까지께 형님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것도 내 잘 알고 있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 짱허는 그냥 놔두세요. 이 짱허는 내 어머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시거든요. 왜 나는 이놈을 보자마자 첫눈에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. 살다 보면 첫눈에부터가 마음에 드는 놈도 있고 또한 첫눈에부터 거슬리는 놈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나는 알았다. 내 원래는 니놈이 다리 몽둥이 하나를 불구로 만들려고 찾아왔거든. 근데 이러자 너 어제 짱쥐는 찍었던 그 비수 있지? 그 비수로 너 자신을 함 찍어라. 그러면 내 다 없었던 일로 해줄게. 네, 왜 나는 이미 이 짐승이라 놈을 많이 봐주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곁에서 짱허도 헤거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였답니다. 그래 그래 짐승아, 너가 어제 짱쥐 형님을 한 칼 해놨으니까 너도 한 칼 맞는 거 억울하지 않잖아. 빨리 빨리 이 어르신이 얘기대로 해들어라. 응? 네, 그러면 이 짱허라 놈은 왜서 어제와 태도가 완전히 다를까요? 왜냐면 이놈이 어제 짱쥔을 치고는 왠지 모르게 속이 찝찝해놨다고 하는데 하여 짱허는 이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전화를 받는 놈들마다 다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라고? 너 고작 링컨 차량 하나 때문에 짱쥔을 찔러버렸어? 아이쿠야, 니 돌았구나. 어? 짱쥐는 그 조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. 쪼웬난이 빡치면 너 대가리가 10개라도 모자라 이놈아. 어차피 160만 위엔짜리 차량 한 대가 아니겠니? 너 재산이 수십억 위엔이나 되는 놈이 고작 그 160만 위엔 때문에 목숨을 걸어? 그제야 짱허는 이 일이 심각성을 제대로 느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웬난은 그 짱허가 헤헤거리면서 나서서 한마디 하자 썩 꺼져라고 하는데 이 짱허라는 놈은 딱 그 짐승과는 반대로 첫눈에 부터 거슬리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짐승이라 놈이 감히 그 쪼웬난 앞에서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몸은 저희 어머니가 낳아주신 귀한 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?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. 그러자 뒤에서 듣고 있던 당리창이 한마디 하는데 이놈이 뭐 말끝마다 엄마 엄마야, 너 마마 보이냐 이놈아? 그러자 짐승도 그 당리창을 무섭게 째려보면서 호통치는데 니는 은하야, 뒤에서 째째거리지 말고 나와서 1대1로 한 붙자. 되니 아이 되니? 짐승이라 놈은 다짜고짜 반달 모양이 비수를 빼들면서 달려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? 이런 조그만 놈이 내 당리창이 칼질을 니 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. 당리창도 군도를 빼들고 달려들려 하는데 잠깐만 잠깐만. 응? 당리창아, 이 일은 내가 처리한다. 웬난이 가운데서 막아대자 이 당리창은 씩씩거리면서 물러나는데 네, 당리창이 갈솜씨 또한 그 누구한테 밀려본 적이 있겠냐고요. 이 웬난은 짐승아, 너 게임을 좋아한다면서. 하지만 그 손칼은 그냥 버려라. 그 애들 장난감 같은 거 그 찔러서 죽겠냐? 이 싼 애들이라면 더 아짜짜 하고 더 화끈한 걸로 놀아야 하지 않겠니? 당리창아, 너의 리볼버 잠깐 쓰자. 웬난이 얘기하자 당리창은 두 눈이 떼꾸내서 리볼버 권총을 웬난한테 건네주는데 그러자 웬난은 그 리볼버의 탄창을 열더니 드르륵 하고 탄약들을 다 빼놓는 거였다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 탄약 하나를 척 주어서 짐승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. 네, 이 당리창이 권총은 구경이 제일 큰 권총이라서 탄약 하나하나가 거의 손가락만큼이나 컸다고 합니다. 이어 그 총알 하나만 탄창에 장전하여서 휙 돌려서 드르륵 돌린 뒤에 이 무작위로 철컥 넣었다고 합니다. 자, 저번에 너가 우리 짱쥐는 먼저 찌르게 양보했었다며. 그럼 이번에는 내가 양보할게. 너가 내한테 먼저 쏴봐라.
그러자 이 왕배짱 짐승도 그냥 살짝 당황해 보이는데 왜냐고요? 저번에 짐승이 짱주인 보고 먼저 찌르라고 한 거는 그 자신이 반격 능력에 이 자신이 있었으니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리버버 탄창에 총알 하나만 들어있으니 이건 어떻죠? 말 그대로 이제부터 쏘게 되는 여섯 방 중에 이 다섯 방은 철컹 빈방이고 랜덤으로 딱 한 방이 땅 하고 날리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 짐승이란 놈이 권총을 잡아 올리고 그 외난이 이마 정중앙에다가 조준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이놈이 뒤에서 정다웨이가 나서려 하지만 외난은 척 막는데 쏴라 짐승아. 다만 너가 기억해야 될 거는 만약 이게 빈발이면 다음에 순서는 내 차례다 이 말이다. 그러자 이 짐승이 손을 다다다다다 떨렸었고 주위에서도 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이야말로 진짜 목숨을 내건 한판이 아니겠냐고요. 요번 빵에 총알이 있으면 그 외난이 대가리는 툭 터진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할까요? 짐승이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외난 일당들도 다들 바짝 긴장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다들 깍 하고 놀라는데 으그그그 내 죽었니? 외난도 혼비백상 기겁하면서 자신이 이마를 만져보는데 에? 아무렇지도 않은데 으?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미안하다 다들 사화가 너무나도 긴장해서 그만 방아쇠를 당겨버렸다. 아이고 사화 이 바보가 글쎄 장전한 채로 권총을 꽉 잡고 있다가 그만 너무나도 긴장하여서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다행인 거는 아무도 그 사화의 총에 안 맞았다는 사실인데 그렇게 다들 얼굴에 땀방울을 이 닦으면서 한숨을 내쉬는데 하지만 일단 이게 뭐야 이게 이 싱누른 액체가 뭐야 이게 그 땀바닥에 흥건하게 젖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알고 보니 그 짱허가 너무나도 놀라서 쫙 지린 거라고 하는데 사화 너 이놈 때문에 내 한 10년은 감수한 것 같아. 근데 하하하하 이제 내 차례인가? 외난이 신나게 웃으면서 그 리볼버를 척 잡아 올리는데 이어 그 커다란 총구멍을 짐승이 이마 정중앙에다가 이 갖다 대는데 말입니다. 그 짐승이란 놈은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도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외난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 요놈 좀 보게. 야 이 진짜 내 스타일이란 말이다. 외난은 이제 그 짐승이란 놈한테 살짝 숭배하는 감정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오랜만에 그 자신과 같은 과인 놈을 만났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 게임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겠죠. 여 외난이 방아쇠를 당기자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아바아바? 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? 그 뜻은 총알이 들어갔다 쏴다 쏴서 근데 이 대가리가 깨졌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지 라는 뜻인데 이어 다시 자세히 보니 네 그 짐승이 대가리가 깨진 게 아니고 어깨에다가 총을 맞은 거라고 하는데 왜냐면 아까 외난이 놈이 이마 정중앙에다가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었는데 이 갑자기 이놈이 또 아까워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 이 짐승이란 놈이 두 눈을 찔끔 감고 와들와들 떨었더라면 오히려 죽였을 수도 있었겠는데 이야말로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 당리창이 리볼버는 구경이 제일 큰 거라서 비록 어깨에 맞았다 하지만 평생 고생을 하겠는데 어이 짱허야 외난이 부르자 예예 곁에서 짱허가 이 쩔뚝쩔뚝 거리며 다가오는데 네 권총 노름은 외난과 짐승이 했지만 이 짱허라 놈이 제일 바빠났다고 합니다. 다짜고짜 오줌을 찔찔이고 온몸에 땀으로 흥건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한 놈을 보고 외난은 짱허야 그 돈은 필요 없다. 짱주인이 받은 링컨 리무진 차량에 이 짐승을 이제부터 우리를 따르게 넘겨라. 그러면 내 요번 일을 눈 감아줄게. 예. 그러자 짱허는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? 당연합니다. 당연하고 말고요. 라고 굽신굽신 대는데 하지만 이 곁에서 짐승이 또 이를 악물고 한마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는 우리 어머니 목숨을 구해준 저 짱허를 짐승이 아파하며 겨우 말하는데 짱허가 말을 확 끊는데 됐거든요 짐승님아 이제 제발 좀 가줘라 이럽시다 니놈은 오늘부로 잘렸다 알았나 너 지금부터 해고됐으니 이제 외난 형님이 수하해서 열심히 해라 이러면 될까요 외난 형님 그러자 외난은 고개를 끄덕끄덕여 주고는 그 짐승을 빨리 병원으로 옮겨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이번 일은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죠 저 외난
지난 일당에 또 한 명이 어마어마한 칼잡이가 들어올 것 같아 보이지만 네,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? 그 왕청 빈이 총에 맞았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 한놈은 다짜고짜 짱허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. 누구냐고요? 네, 저번 회에서 제가 얘기했었죠. 이 왕청 빈은 작은 짐승이고 그한테는 이 큰 짐승인 형이 있었다고요. 이름은 왕청리였었는데 이 왕청리는 동생 왕청 빈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. 동생 왕청 빈은 그 자신이 어머니 생명을 구해준 짱허한테 평생을 바쳐 은혜를 갚는다 했었죠. 하지만 큰 짐승 왕청리는 그 짱허한테서 손님을 빼앗은 뒤에 다짜고짜 독립에 나가서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동생과는 완전히 상반된 이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놈이었었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온 왕청리는 다짜고짜 그 짱허의 멱살부터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나 이놈 짱허야,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은혜고 뭐고 하면서 맨날 부려먹더니 이제 니놈을 대신해서 총알까지 받게 하니? 어떻게 이 니놈한테도 함 똑같이 먹여줄까? 네, 이 왕청리는 권총을 빼서 그 짱허의 어깨에다가 꽉 누르는데 아니요 내 잘못이 아니라오. 다 그 둘이 그냥 강호의 방식대로 처리한 건데 내 같은 장사꾼이 뭘 알겠어. 내는 곁에서 구경만 하다가 이 지린 죄밖에 없어. 아 맞다, 그리고 요번 이 일이 이 그나마 잘 해결됐어. 그 쪼에나 일당이 왕청빈을 조직원으로 받아준다. 뭐? 왕청리는 그 짱허의 면상에다 대고 가래를 택 받는데 내 아우가 뭐가 모자라서 그놈들 일당이 된다는 건데 너 당장 그놈들한테 전화를 넣어라 이놈아. 내도 똑같이 그놈 어깨를 박살내 줘야 되겠다고 말이다. 뭐? 또 시비야? 아이고, 이미 겨우 다 끝난 일을 왜 또 다시 문제를 삼냐고요. 하지만 이 초식 동물인 짱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어쩔 수 없어서 그 외나한테 전화를 넣었다는데 여보세요 어르신, 내 짱허야. 그러자 곁에서 이 보다 못한 왕청리가 짱허의 대가리를 하나 탁 쳐놓는데 너 그거 뭐냐? 거리면 너 개야? 그 쪼외나니 한 마리 개냐 이 말이다. 내 쪼외나는 박살낸 다음에 이놈을 어떻게 해놓냐 봐라 이놈아. 이리 내놔 봐. 왕청리는 그 짱허의 전화기를 확 빼앗는데 왜 너가 쪼외나냐? 내 아우 작은 짐승 왕청빈이 어깨를 해놓은 게 너냐 이 말이다. 뭐야 갑자기 이거? 너희 동생이 작은 짐승이면 그럼 니는 큰 짐승이야? 왜 나니 묻자 왕청리는 헹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그래, 내 강호에서 날아다닐 때 호칭이 바로 큰 짐승이었었지. 왜? 너 내 명성 들어본 적 있니? 그러자 왜 나니 갸웃하는데 작은 짐승에 큰 짐승에 그러면 그 혹시 늙은 짐승도 있냐? 하고 묻는데 그러자 왕청리는 너 우리 아버지를 아니? 우리 아버지가 바로 늙은 짐승인데 하고 휘둥그레 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왜 나는 야 이거 재수없게 짐승도 우리에 빠져든 거 아니야? 그래 내 난강이 쪼왜 나니 맞는데 근데 왜? 그러자 저쪽에서는 씩씩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뭔 일이냐고? 뭔 일이냐고 이놈아? 내 아우를 쳤으면 그 대가를 치러줘야 할 게 아니겠니? 대라! 니 지금 어디야? 응? 내 어딘가고 왜? 한판 붙게? 왜 나니 휘둥그레 해지는데 아니 하얼빈 깡패들은 다들 자신을 피하겠다고 지금 안달났다는데 이 두 짐승 형제는 이거 뭐죠? 맨날 주동적으로 달려드니 말입니다. 야 무섭다 야. 혹시 야 그거 혹시나 해서 그런데 요번에 내 큰 짐승을 때려 눕히면 또 늙은 짐승이 달려드는 거 아니야? 왜 나는 그 왕청리를 데리고 노는데 뭐? 늙은 짐승? 우리 아버지? 돌아가지 오래다 이놈아. 잡소리 말고 시간과 장소를 대라. 내 니놈을 해놓지 않으면 내 짐승이 아니다. 네, 왜 나는 그 짐승이 우리를 잘못 건드린 거였었는데 요번에는 큰 짐승 대 쪼에 나니 대결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아짜아짜하고 생생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